오늘 이 시간에는 예언의 신, 화이트 선지자의 말씀, 정언에 나타난 결혼 문제, 재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간간히 이 주제를 많이 했지만 제가 또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더 남은 교회가 더 전진하는 과정 속에서 점과 흠이 없는 말씀을 회복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외부에서 볼 때는 하찮은 주제 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수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 속에서 이 재혼 문제도 직접적인 복음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남은 교회가 해야 할 그야말로 완전한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이 주제도 필히 하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계시록 2장 5절 보시면 계시록 2장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했습니다. 딱 이것은 참 중요한 또 의미심장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우리가 깊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자, 개혁운동은 사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 될 것이다 말씀이 있죠. 예,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알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완전한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개혁운동은 계속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자 선사의 기별을 맡은 SA 교회가 교리 회복에 넘어지면 또 개혁운동이 일어나서 더 바톤 터치하듯이 또 교리를 더 회복하고 수보하고 이 개혁운동마저도 또 넘어지면 또 나은 무리가 발생돼서 즉 우리 현대의 진리라는 운동 무리가 또 발생되어서 또 무너진 부분만큼 또 회복해서 마지막 완전한 점과 흠이 없는 교리 진리까지를 이끌어내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곳에 늦은 비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안식교회와 개혼동교회가 어디서 넘어졌냐고 우리가 잘 알죠. 살펴보면 개신교회는 1840년대 밀려운동 때에 재림을 일체 연구하지 않고 재림 감각이 없던 시대에 재림 진리를 연구한 자들이 있었죠. 밀러 무리자죠. 그래서 누가 더 진리를 사랑하고 표준을 높이고 대실망하더라도 따라오느냐를 보고 그런 자들을 뽑았죠. 그런 자들에게 이제 기성수의 진리를 주셨죠. 아무튼 그때 개신교회가 재림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재림 진리를 가진 사람들을 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정상이었어요. 그 당시 상황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때에 개신교회는 촛대가 옮겨져 버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개혁은 계속적으로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생긴 교회가 재림교회죠. 재림교회도 안식일을 부여받고 이 안식일을 시험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일요천령 때도 이 안식일로 시험받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이를 믿음을 있는가 없는가를 1914년 1차 대전 때에 유럽에서 그들은 SA마저도 세월이 흐르면서 약 70년 또 흐르면서
안식일을 핍박소에서 고소한 데에 실패한 역사를 가진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간이한 안식일 교인들은요. 또 그나마 또 계명대로 사겠다는 그 한가는 신실한 재림 교인들을 또 추구해버리는 이런 놀라운 배교, 반역, 하는 게 반역과 배교죠. 이런 역사를 가진 교회가 기성안식일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 쫓기는 그 개운동 무리가, 그럼 개운동 무리는 뭘 신받습니까? 이제는 더 하나님의 의를 드리는, 즉 법계후에 시온자가 있죠. 법계는 계명이고 시온자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의 극치죠. 자, 개혁운동은 이제 그 계명 가지고 율법과 자비가 잘 조화로운 생애를 살아내느냐, 즉 다시 말해서 1888년에 강조된 믿음을 말미암아 의의 실천을 잘 하느냐가 또 시험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개혁운동은 이제 율례, 에스테는 계명을 시험받았고 십계명, 이제 개혁운동은 이제 계명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냐, 율례. 얘는 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그 문제에 실패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적 사랑의 철세가 들어있는 재혼 허용 문제를 불신하고 대통령의 결의로 대체해버렸다 것입니다. 그래서 정 그대로 주장하는 신실한 무리를 추교까지, 아, 이 무서운 일이죠. 놀라운 배교죠, 그죠? 정은 말씀 그대로 사겠다는 무리를 약 40명 정도를 이상을 한국, 중국, 뭐 이런 미국 이런 무리에 있죠. 소수무리를 추교시킨다는 것은 놀라운 배교라는 사실을 개혁운동 교인들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으면 그걸 모릅니다, 그죠? S 안에 있으면 뭐 잘 모릅니다. 개신간에 있으면 우리가 뭐 율법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가 항상 앞에 교회, 앞에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집에 그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려주는 경고의 사명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품성을 준비해서 우리는 또 더욱 전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이런 모든 진리가 무너진 데를 회복하면서 완전한 교리,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일까지를, 그래서 늦은 배를 받는 준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재혼 문제가 사회적으로는 좋지 않은 주제일지 몰라도 우리는 그걸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억울한 이혼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그런 긍휼과 동정, 위로적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이런 수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이 무리가 최후의 남은 교회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진리를 높이다가 앞에 교회에서 쫓겨난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죠. 또 그들은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선물로 더욱 전진하는 예언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도 개신교에서 나올 때에 재림진리로 나왔지만은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계시를 주셔서 안식일 계명을 회복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죠? 선물로, 그죠? 또 죄성소의 모든 진리들, 조화심판, 인치는 사업, 또 뭐 이런 건강개혁, 또 늦음이 받는 모든 방법들,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들, 또 성화의 과정들, 이런 모든 비밀들을 다 주시지 않습니까? 비록 쫓겨났지만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온 자들에게는 이런 선물과 약속이 충분한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개혁운동 어떻습니까? 개혁운동은 전쟁 때에 안식을 더 고수하고 우리는 참가할 수 없다 하다가 쫓겨났지만은 이 개혁운동 무리에도 더 전진하는 예언이 뭡니까? 이제는 14장이 아니라 계속 18장 천사의 1절에 내려왔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하고 바로 너희들이 그 경험을 한 것이고 18장 1절에 대표 천사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런 놀라운 예언의 전진을 맛보고 살아온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현대전리 운동은 또 개혁운동에서 또 나왔죠. 이 개혁운동도 10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전쟁이 막혀버리고 율법주의로 형식주의로 흐를 때에 이 소수무리가 개혁은 개혁운동이 잘 모든 99% 잘 하고 있지만 1% 뭡니까? 정원에 나타난 재원 문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결의로 하면서 대충의 규칙을 가지고 대체해버리면서 경영하는 이런 문제의 허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적하니까 개혁운동 대충에서는 또 출교해버리는 또 하나의 말씀을 반역하고 배교의 역사를 반복하는 일이 일어난 것을 오늘 개혁운동 교회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뭘 또 선물 받느냐. 또 나오니까 이제는 18장 4절의 역사. 이 4절이 바로 늦은비가 아니고 아, 또 하나의 회복과 교리 개혁을 해야 되는 운동무리가 돼야 되고 그 운동이 있을 때에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늦은비가 내린다. 야, 이런 체계를 또 하나의 선물로 깨달은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반복되는 남은 우리의 선물이요 또 성취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은 그 재원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재원 문제에 대한 상호 입장이 뭐냐면 앞에 개혁운동 교단에서는 화이트에 나오는 그 재원 문제의 말씀을 예외적 처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결의에 붙여서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일체 재혼 불가는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반대하면 성도, 목사 다 징계나 추계해버리는 이런 딱딱한 마치 유대인들처럼 이런 사랑 없는 그들은 더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현대진리운동교회의 근육은 뭐냐면 우리는 이혼과 재혼을 장려하고 뭐 이혼도 싫어하고 재혼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또 사실로 이 재혼을 다 싫어하지만 그러나 성경과 정원에서 특별한 조건 속에서 외적으로 재혼을 허락하는 부분이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금지하지 말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양한 인성 속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다르죠. 이혼 재혼 문제 이것을 딱 하나로 통일해서 딱 끊어가지고는 치료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콩이 좋지만 콩 좋아하는 사람, 콩 싫어하는 사람, 또 화이트분도 고기를 먹지 마라 해놓고는 또 특수한 상황에서는 고기 국물을 또 먹은 것을 인정하고 또 허락하고 그래서 이 음식물 문제나 이런 것도 다양하기 때문에 또 이 결혼 문제도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의 환경과 다양한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할 수 없다는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그런데 대총회가 무조건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재혼한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거라 것입니다. 개개인의 놀라우신 그 동정과 위로 이런 긍휼을 막아버리는 교회의 규칙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저는 재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재혼을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적용하고 예외적인 문제도 살리자 이 말입니다. 예외적인 적용이 있다면 예외적인 적용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우리의 입장이란 것이죠. 왜?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회복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대총회보다도 더 위에 있는 말씀 회복인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쟁투에 보시면 그들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의 교훈을 교회에서 설명한 대로만 받아들이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 성경에 아무리 분명한 계시된 것이 할지라도 교회가 정해놓은 것, 그렇죠? 그들의 신조나 교회가 확립해놓은 것 교훈에 반대되는 것은 아무것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즉 다시 말해서 말씀이 있어도 대청회가 정해놨으면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예.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오늘 개신교 어떻습니까? 개신교 분명히 성경에 안식 있는데도 영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교회에서 총회에서 정하면 시킨 대로 안식교는 이단이다 해보지 않습니까? 영과 생각 안 하고 재림교도 13만 4천명 상징수가 실제수가 아니고 상징수다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이트 말씀 보면 14,000명에 그죠? 다 나오잖아요. 14,000명만 들어간다. 정말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앞으로 연관하고 교회 결의대로 성령수다를 했지 않습니까? 논리를 막 만들어가지고 이 개혼도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정언에 있는데도 화이풀 그 말은 개인적인 말이다 이렇게 하고 또 다체 선사는 필요 없다. 연구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융통성, 좀 사상을 좀 더 직영, 잘 걸러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직영해서 우리는 공정하게 잘 우리가 연구 검토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들을 분별력을 가져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맞으면 대충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정언 말씀만 다르면 화이빈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이빈도 공인이지만은 대충의 말 들었습니까? 존스와 그런 말을 따랐습니까? 순위자인데도 대충의 편을 안 들었어요. 그 무명의 존스 와그너 장로의 말 들고 같이 따라 움직여 버렸어요. 와,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개혁자들의 정신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런 개혁자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우리는 개혁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IMSTK 운동 대총회의 결의록을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이 결의록이 전체적으로 내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이 보면 이 재혼 문제를 1931년도에 처음 이 문제를 가지고 결혼 문제, 이혼 문제를 다뤘던 기록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재혼 그 문제를 따진 연도는 1950년도에 달았어요. 1950년도에. 예. 그러니까 개혼이 분리되고 51년파하고 개혁파 분리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밀러 형제라는 사람이 밀러 목사라는 사람이 이분은 우리처럼 재혼을 찬성했어요. 그래서 이 밀러 형제는 기록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발췌한 겁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간음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기된 후에는 이혼을 인정하신다. 이런 결혼의 분리는 합법적이므로 그 피해자는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화평 말씀과 우리와 동일한 정신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56년 5월 24일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또 다시 회의했어요. 대총회장 호젤 형제가, 재혼이 불능하다. 다 살아있으면 재혼이 불가능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몇몇 형제들이 다시 음행을 포기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1989년도 와가지고는 독일연합회가 개혁운동, 독일연합회가 또 이 문제를 질문했어요. 그때 대청이죠. 근데, 만약 간음동으로 해서 버림받았을 때 다시 정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읽어보면, 화인의 사이에 서로 다른 말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연구된 후에 답변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때도 연구한 거야, 계속적으로. 몇 년 후에도 연구한 거야. 그래서 연구하니까 이 견해에 대한 오랜 논의 후 독일연합회의 그 지안은 반대 40표, 찬성 15표, 기권 4표에서 거부되었다. 그러니까 1925년도가 아니고 약 1989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투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한번 보세요. 이제는 2007년도 왔어요. 2007년도에. 또 이, 달았어요. 제어 문제를 달았어요. 2007년도에. 그러니까, 뭐 다, 제가 안 읽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그래서, 배우자의 간음으로 인해서 제가 전혀 없는 교인의 재혼 가능성이 있는가? 의문한 것이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섯 명의 목사가 연구하자. 이거 또 연구했어요. 연구하면 또 투표하니까 찬성 28표, 반대 71명, 기권 10명 해가지고 반대가 많으니까 결국은 거부됐어요. 또 그 다음 오후에 이제 또 다시 회의했죠. 어떻게 했냐면, 한쪽이 간음하고 무죄한 당사자가 다시 결혼할 수 있는가의 가능성에 대해서 예언신을 고려해서 다시 의논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제임신도 과정 344페이지에 나는 피자매가 아직까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권리가 없음을 보았다. 그러나 혹은 어떤 다른 여인이라도 남편이 간음죄를 지은 것이 사유가 되어 법적인 이혼을 한다면 그때는 자기가 택한 사람과 결혼도 무방하다. 자, 이 말씀 가지고 예언신 가지고 투표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성, 무방하다. 찬성 20표, 안 된다. 반대 68표, 기권 12명. 결국은 이제 거부됐죠. 그럼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대총회가 화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문제란 것이죠. 우리는 말씀 있으면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오직 성경, 오직 정언, 그죠? 대충에는 화평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이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하고 있고 투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놀라운 사실을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원조교회, 원교회, 그죠? 모교, 안실교회, 재림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재림교회 사를 찾아봤어요. 페이지 164페이지 보면 예언과 재혼 부분에 여기 보면 이 재림교회사는 개혁운동이 탄생하기 이전에, 아까 뭐 개혁운동이 결의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원칙이에요. 여기 보면 초창기 재림교회는 마태 5장 32절과 19장 9절과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명시된 대로 간음죄 이외의 어떤 이유로는 안 된다. 맞아요. 그죠?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이유로 이혼했을 때는 이혼 상대방이 죽거나 재혼하지 않는 한 재혼할 수가 없다. 아니, 화합불만 동일하지, 그죠?
앞 읽은 내용 그대로죠, 그죠? 재혼 하면 했으면 K가 재혼했느냐? 그럼 이도 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간음으로 됐을 때도 제가 면 척은 재혼할 수 없다. 그건 맞아요, 그죠? 그러나 제가 있는 척은 제가 있는 척은 재혼할 수 있다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없는 척은 재혼할 수가 있으나, 자, 이 원칙이 1925년도에 세운 원칙이라는 것이죠. 근데 개혁운동에서 만드는 이 원칙은 이 문제를 그 뒤에 31년도에 다뤘고 56년도에 와서 더 다룬 것이죠. 이 원칙 이후에 30년 후에. 자,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면 SA 교회가 타겠지 원칙은 타겠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타겠는 것이지, 그죠? 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면은 SA 대총회의 성경연구소에서 말한 그 재혼 문제를 또 찾아봤어요. 이건 대총회 산하에 있는 학자 49명이 연구해서 만든 성경 난제 94개의 해석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찾아봤어요. 여기도 보니까 화이프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보니까 다 읽지 않겠습니다. 교인이 배우자와 인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사는 음행이다. 즉 화해가 불가능하면 음행에 실지 일되지 않은 배우자는 정할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화법의 말씀과 아까 애청의 교회 원칙과 요 대청의 연구소 해석과 삼자가 또 동일한 거예요. 왜 쓰는 초기에는 다 동일해요. 물론 그 뒤에 그냥 오신 후에는 좀 완화됐어요. 에세 교회도 원칙이 좀 완화돼가지고는 그 좀 많이 풀었지만 그 초기에는 활법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 운동은 초기의 활법 말씀이 개인 사견이다 이렇게 밀어붙인 것이죠. 요 차이란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거기 책 보면 자기 배우자와 이혼하고 전화선 간음이다. 그러므로 정확히 1과 2 사이에 나오는 예외조항은, 자, 이도 뭐 예외조항이 저기 했죠. 에세이는 예외조항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외조항은 이혼 후에 재혼을 할 수 있음을 가르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에세이도 초기에 학자들이나 초기에 교회 원칙이나 다 예외조항을 다 만들었어요. 예외조항은 재혼할 수 있음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없는 전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화법의 말씀에 정해 나오는 그대로, 정신의 과정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걔가 재혼했다면, 법적인 간음을 했다면, 이런 조건이 바로 다 예외조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개혁운동은 일체 예외조항을 안 둔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주장하고 예외조항을 살리자 그 말이지, 뭐 재혼을 사랑하고 재혼을 정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 입장은. 우리가 뭐, 5년에, 10년에 하면 재혼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 무리에.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재혼, 그게 중요. 우리는 재혼파라는 것은 재혼 장르파가 아니고, 재혼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파라는 말입니다. 더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가늠한 연구 외라는 조건 여외가 분명히 있는데도 개혁운동 교회는 인정하지 않고 전하면 무조건 초기시키는 딱딱한 무서운 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산상본을 보면 누구든지 음행한 연구 외에 안을 벌이는 자는 분명히 뭔가 여외가 있지 않습니까? 여외. 예.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 누가복음 10장 18절 보시면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려온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자, 이 말은 뭐 이혼하면 무조건 다 그 장가가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무분별하게 버리고 이혼한 사람들이 많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은약 파괴라는 조건 없이 함부로 버리고 이혼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은 아직까지 결혼이 유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의 아내의 자격이기 때문에, 그런 남의 아내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장가시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이혼자는 평생 뭐, 저 못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도 조건이 파괴지 않은, 언약이 파괴지 않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가시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오늘 개원에서는 봐라. 무조건 이혼자 하는, 장가시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개혁운동의 대총회장의 글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화이프의 글은 모두 영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달지 않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때와 다르면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더 큰 빛과 함께 더 큰 책임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1895년도에 하이픈의 글은 그녀의 건면을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그 당시에는 화이선자가 한계가 있다니, 한계가. 오늘날 우리가 더 큰 빛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적용 안 한 것이 더 맞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95년도에 하이픈의 말은 그때는 개인적인 한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죠? 하필 말씀을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딱 그 이야기고. 여기도 보시면, 대총회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입니다. 2012년 5월 24일 독일의 안토니오 프랑카 교리부장의 글입니다. 자, 재혼 금지하는 교회법이 화인 말씀과 배치되는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에서 말하냐면, 아, 우리는 사람, 화이트 개인의 의견을 따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는 화이트 자매의 스승에 대한 그녀의 느낌과 생각을 나타낼 부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1893년도나 1895년도에 하이픈의 말씀, 그 말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녀의 생각을 따라갈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야, 우리는 더 성경을 따르고 더 주어진 발전된 개혁을 하자, 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화이세의 재혼 문제 서신은 그녀의 개인 생각이므로 우리가 따라갈 의무가 없다는 반대란 것입니다. 이게 다 이 제가 요 인연에서 발췌한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한 자도 제 말이 없는 겁니다. 자, 또 보세요. 대총회장의 발언 글입니다. 이거 제가 발췌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화이자매가 생애했던 시대보다도 더 높고 많은 빛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원칙과 기준은 화이자매가 살았던 시대보다 비슷하거나 낮아서는 안 되고 더 높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화이프를 했는 그 말은 그 당시에 개인의 생각이고 한계가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그 따지 말고 우리는 더 원칙대로 더 빛이 많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더 높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참 뭔가 바람직한 거 보이지만 그럼 결국은 뭡니까? 화이프 말씀을 부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이트의 재원들은 뭐 빛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더 21세기 살기 때문에 더 밝은 재혼의 어떤 빛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이혼과 재혼에 대한 IMF 원칙 2010년도에 받은 건데요. 여기 또 이렇게 나왔어요. 선지자가 재혼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말씀이 기록된 해는 1895년이다. 이걸 보면 또 선지자가 정당하다고 또 인정하고 있어요. 그죠? 스스로도 자기들이. 아쉽게도 1895년 이후에부터 사망하기까지 1915년까지는 선지자께서는 재혼이 정당하다는 거 인정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선지자가 재혼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말씀은 1895년 이후에는 방해되지 않는다. 아니, 뭐, 방해할 필요 뭐 있어요? 한번 말한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꾸 간증이 달라요. 그게 없으면 그럼 그게 뭐 아예 재원이 뭐 불가란 말이 했습니까? 그럼 없잖아요. 그런데 유효하기 때문에 두 번 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면은 그분들이 처세가 바뀌는 게 뭐냐면 앞에 대총회장은 그 개인 사견을 했다가 또 여기서 번역한 건 잘 보면은 아 189년에는 화이시 재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고 그런 것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자기들도 이렇게 표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다 자료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시는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이 성령. 성령께서 성경과 예언시의 저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보세요. 정언에 관해 말한다면 그 어떤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되며 그 어떤 것도 제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그 재림신문 과정에 말씀, 화이프의 재원 말씀이 틀렸다면 우리가 그대로 가르치고 전 세계가 그렇게 적용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실수가 되겠죠. 그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만약에 틀려도 나는 정원대로 의도로 나는 아, 이런 식 보면요. 정당한 재원 사례 나오죠. 앞에 포기 제목을 물론 붙인 거지만 정당한 재원 사례 분명히 나와있죠. 사례가 또 어떤 데 보면 배우자를 경로케 한 자는 재원 자격이 없다. 사례가 있죠. 자, 이대로 우리가 믿고 재원하게 했는데 틀리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틀린 것이죠. 왜? 말씀대로 믿고 정 그대로 무시한다 했는데, 아, 무시 안 된다 했는데,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들 가면은, 이 책을 가면 수령하든지, 이 책을 뭐, 째버리고 수령하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틀린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실수할 수 있는 분입니까? 만약 재원글이 틀렸다면은, 기록돼가지고 틀렸다면, 이 유산 가정원에서도 정말 기도하고, 그죠? 발차 올렸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틀렸다면은,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활분 생전에, 그 뒤에 몇십 년 살면서, 생전에, 야, 그거 틀렸다, 고쳐라. 이렇게 뭔가 계시 주실 거예요, 계시, 그죠? 음식물 문제 참작하게 다 계시 주는데, 이런 중요한, 온 전 세계가 이 책을 보고 적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정정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정정이 없다면, 앞에 게 맞다는 결론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개원의 대충에서는 그건 사견이고 그때는 그 근녀가 한계가 있는 말이었다. 우리는 더 빛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표준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표준 높이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은 말씀 있는 것은 그대로 하면서 높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이건 독신이 오늘날 중요한 걸 맞아요. 독신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연락해서 혼자 못 사는 사람이 있겠죠. 자, 우리는 높은 표준은 독신이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만 장난이 아니고 연락해서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동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적용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건 좋은 건 따다지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에도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위로와 동정과 또는 긍휼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재원 문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표출이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뭐 재원을 갖다가 뭐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정을 보시면 오늘날은
하나님은 성령의 증언, 예언식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틀이 틀려서 되겠습니까? 예언신이 화이사기에 들어가가지고는 전 세계 사람들이 수십 년간 따르고 또 이들 한다고 추기당하고 수천 명이 추기당하고 하는데 이걸 이런 책을 만들어 놓고는 오늘날 하나님은 예언신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또 자서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증언들이 심령을 감동시키는 방편이 되도록 하셨으며 증언들을 통하여 이제까지 행하실 것보다 더 강력하게 일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틀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개혁운동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럼 SDA 교회에다가 편지 보내가지고는 그 책 유산관리위원회에다가 해서 정정을 요청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전국 전 세계에다가 이걸 털렸다고 알리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 전 세계가 지금 다 번역하고 다 책을 보는데 응?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하나의 죄라는 것이죠. 자, 가늠한 여자 아시죠? 가늠한 여자 분명히 여자는 가늠했지만은 공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외적으로만 취급해서 무조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외적으로만 취급해서 정죄하는 것은 공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공의. 예. 여기 보세요. 대정투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유황과 희망의 말씀을 하셨다. 무죄하신 분은 그죠? 죄인의 은약함을 동정하시고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쳤다. 다시는 대치지 말라 하고 용서인 거죠. 자비와 공의가 다 잘 조화된 것이죠. 무조건 정은 안 돼가 아니고 다 할 뿐도 상담을 하면서 개개인 상담을 해가면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돼 이렇게 해서 이것이 동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선지자나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남은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똑같이 동일한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공의로 집행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개혁운동은 100년 흐르면서 결국은 그것을 잘 개혁해 나왔지만 이 부분은 또 허점이 되고 허물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 남을 통해서 다시 그 교회를 지적하는 이런 역사를 아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인은 재혼을 아예 무조건 금지한 적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상황 따라 적용하고 조건적 예외를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잼신도 가정 344페이지 나는 피자매가 아직까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권리가 없음을 보았다. 아직까지는 말입니다. 그건 언젠간 된다 이 말이죠. 만일 그가 다른 어떤 여인이라도 남편이 간음죄를 지은 것이 사유가 되어 법적인 이혼을 한다면 조건이죠. 그때에는 자기가 택한 사람과 재혼해도 무방하다 이 말. 그죠? 근데 이 개혁운동에서는 이걸 가지고 아 그런 화해뿐이 아직 그 빚이 없을 때에 빚이 부족할 때에 사적인 금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화해뿐의 취지는 뭐냐면 간음이란 그 혼인사학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깨졌느냐? 아, 장가 갔느냐? 시집 갔느냐? 법적인 이혼 됐느냐? 그럴 경우에는 무방하다. 이 말이, 한마디 재혼 조건, 재혼의 가능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예. 개혁운동은, 아, 사귀다 그렇게 파면 안 되고. 화이뿐데 뭐, 그게 뭐, 어때 뭐, 빈말 하는 겁니까? 다 계시받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보세요. 결혼사에서 놓을 수 있는 방법은, 결혼사에서 풀려날 수 있는 입장에 놓으신 방법은 오직 간음죄 뿐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간음죄로 인한 재혼은 분명히 허용해야 되는데도 저분은 안 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세요. 이기벌 340페이지. 제의가 월터죠.
월터가 자기 아내 케이를 버린 것이 아니다. 케이, 즉 로라죠. 아내, 첫째 아내 케이가 그를 버렸고 떠났으며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나는 성경말씀 가운데서 그 남편 월터가 주님 안에서 재혼 말이 나오죠. 재혼해서는 안 될 아무런 조건도 방해할 수 없다. 이 말이 그럼 할 뿐이에요. 그럼 그 소리 한 겁니까 지금? 한 가정에 사활을 두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청회가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청회가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우리는 다시 겸손하게 말씀을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보세요. 나는 이 새로운 결합 재혼이죠. 이 새로운 재혼을 방해받아야 아무런 이유가 발견할 수 없다. 이 새로운 재혼, 이 재혼을 갖다 할부 인정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한 남자를 아내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 결합에 있어서 불이시켜야 할 아무 근거가 없다. 이 말은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개운동에서는 위그를 이미 재혼된 두 번째 아내의 자매 장모에게 쓴 글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초점을 돌리버려요. 근데 이 글은 결코 재혼이 안 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혼했냐? 그래, 뭐 잘했다. 방해받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재혼에서는 안 될 조건도 방해할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조건을. 하여튼 항상 조건을 보고 있어요. 조건을 보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보면서 내가 옛날에, 저도 옛날에 이거 보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대통령 말 따라갔고. 왜? 대통령이 100% 잘한 줄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 대통령은 정말 완벽하다. 이렇게 제가 20년간을 거기 있으면서 내가 대통령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최근까지도, 몇 년 전까지도. 그러나 점점 그들이 보니까 이론뿐이요. 자기들은 그리 안 하고 팔이 안으로 굽고 불법 행정, 불법 징계 이런 걸 보면서 야 자기들은 엉터리다. 이걸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더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자 이런 눈이 이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 예. 그래서 번복한 거 아닙니까? 이 새로운 결합 애를 잡으면 재혼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재혼 방해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방해받아야 할. 이게 하이픈이 헛소리 하는 겁니까? 근데 개혁 운동은, 아, 그 장모의 한 소리야. 장모의 한 소리고, 이미 재혼된 자들에게, 한 말이야. 그 맞아요. 그게 뭐 관계있습니까? 아무런 재혼할, 방해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재혼해서는 안 될 아무런 조건이 발견할 수 없다. 여러분, 개혁운동 교인이시오.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이걸 읽으면서도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개신교회가 성경에 안식일을 많이 보면서도 안식일을 무시해 버리고 일요일 지키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개혁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수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무리에 그런 정신으로 여러분 사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영국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더 자세하게 했죠. 그 당시 이 철글은 이제 화이트 자매가 월터의 두 번째 아내, 엘, 그 장모에게 보낸 편지 맞습니다. 화이트의 마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 월터는 또 헤어져야 된다. 하나한테 헤어지지 마라. 헤어지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한 거 맞아요. 그거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월트가 또 세 번째 또 재혼할 수 있는가 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월트의 그 재혼은 실패했죠. 그죠? 실패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재혼을 결국 하이픈에서는 이미 했지만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나쁘게 한 것도 아니에요. 헤어지지 말아라는 결론이지. 그런데 재혼한 그 틀렸다 이 한 적 없다는 양이에요. 이걸 개운동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쫙 설명해요. 제가 이거 이제
창고를 갈로에서 붙인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결합, 방해 받으려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이 활뿌는요, 이 월터를 참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월터는 지원하지 않았다. 보세요. K 아내가 나가가지고는 담남자와 결혼하기까지는 월터는 지원하지 않았다 했어요. 이건 조건이란 것이에요. 조건. 그럴 때 이제 결혼 사기 깨지기 때문에 가남자나 이런 결혼 이런 이혼해버리면 아주 다른데 장가가버리면 또 결혼해버리면 그 사기 깨지기 때문에 할부는 그 조건을 항상 따지고 살피고 요구한 것이란 것이죠. 이 말도 보세요. 이기별 3, 4호에 보면 제이 월트와 그의 장모의 딸 두 번째 아내죠. 딸이 보다 경건한 신앙적 경험을 얻고 서로 부족되는 점을 보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이 재혼이 성립된 하다. 즉 하나님의 섭리로 할부를 보니까 아 너가 참 월트하고 두 번째 애를 자매하고 두 번째 결혼했는데 재혼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 같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대손이 또 이거 좀 어떻게 합류했냐면 대손이 장은 어떻게 말했냐면 이게 보면 이 구절 가지고 아 그거는 엘렌지 화이트 확신되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붙일 필요 없는 거예요. 화이트도 화이트 선물 되었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재혼 안 된다 그러면 아 무조건 재혼 안 돼. 규칙을 지내버리고 뭐 좀 한마디로 그냥 아 그런 말이 없어요. 다 상담하고 또 분별하고 조건 따지고 다 이렇게 한 것이 화이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요. 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수보하는 거예요. 근데 대충에는 다 막 이 결의만 높이면서 합리화해서 책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아, 이 태용 대충회가 허점을 안 잡히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숨기고 있구나. 그 말입니다. 지금 개신교회가 안식일을 허용하겠습니까? 하잖아요, 그죠? 재림교회가 이제 와서 그 연합 회장님이 아, 내가 보니까 다시 연구해 보니까 바로 13천 명이 실제 수다 선포하겠습니까? 죽을 맛이 체면이 관계되는 문제예요. 죽을 맛이 안 되죠. 못합니다. 그는요 지금 개혁운동단이 다시 연구해 보니까 지금 뭐 약 100년간 재혼 불가를 외치고 죽이시고 했는데 이제 와서 말씀대로 이대로 하자 이 알아도 안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걸 밝히고 오직 성경 오직 정언대로 이런 기치를 높이면서 단순한 믿음을 요구할 때에 그들의 제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 할빈님 그 아까 그 서신 그 내용이죠. 이 할빈 말씀 보십시오. 저 안 된다 그 말 한 적 없습니다. 당신이 성경적 관점에서 다시 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데에서 내가 완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준비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나의 마음은 이러한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난차 문제들을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당신을 돕기를 원하지만 재혼하기를 돕기는 원하지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판단하기가 두렵기 때문에 두렵다. 이 말은 뭐냐면 단번에 결정 난 겁니까? 재혼 불가의 교리입니까? 하나님 지시가 아니죠. 일일이 판단하려고 하니까 영감과 계시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가
그리스도의 원칙에 의해서 양심대로 살았고 진실하고 경건한 생활을 산 자들은, 억울한 재혼자들은 재혼을 허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할 뿐 말씀은 그 말이에요.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하는 게 두렵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화이프는 사견이고, 이, 그죠? 무조건 불가한 말입니까? 아니라고 하시죠. 그래서 어딜 봐도 화이선 무조건 재혼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월터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으며, 그가 재혼하여 부부가 서로 도움이 되도록 장려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적 행실 68페이지 보시면, 월트는 아내 로라를 버리지 않았다. 그녀가 그를 떠났고 그를 버렸으며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해버렸죠. 그런 조건이 됐죠. 그래서 나는 성경에서 이제는 월트가 주 안에서 다시 결혼하는 것, 재혼이죠, 금지하는 것을 조금도 찾을 수 없다. 화이프는 성경 아무리 봐도 월트라는 사람이 재혼 못한다는 그런 말 찾을 수 없다. 이게 지금 화이프이 지금 헛소리입니까? 사기입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월트가 아내를 떠나지 않았다. 아내가 남편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는데, 확신이죠, 확신. 남편은 이제 월트는 선택한 두 번째 아내 엘과 서로 도움받도록 살아 이 말입니다. 야, 이런 말씀을 개인 사견이다, 그 뭐 일가도 붙여가지고는 뭐 빛이 아주 부족하다 이래가지고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연구해가면, 자기도 연구해가면서 또 투표하면서 할 뿐 말씀을 한마디로 갖고 노는 거란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언신을 가진 무리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복잡하고 다양한 개개인의 재혼 문제들을 일률적으로 교리로 통일화해서 규칙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화이프 말했습니다. 그죠? 화이프도 보세요. 이 WC 화이트 아들이 이제 한 말인데, 어머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결혼, 이혼, 재혼, 관한 문제들을 취급하는 일종의 법이나 규칙으로서 상대수 있는 것은 어머니를, 그죠? 화이트는 그녀의 편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화이트분의 어떠다 이 말입니다. 정말 말해서 그 개개인이 다 상담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 상담, 저 사람 상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으로 상담해서 재혼 불가, 재혼 허가 할 문제지, 딱 개운동 대충이처럼 무조건 딱 닫아가지고는 무조건 재혼 불가 교리 원칙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이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대중에서는 아, 그건 개인적인 편지다 또 이럴 뻔해요. 개인적인 편지라도 편지하면서 상담은 개인적인 것이죠. A 상담 다르고 다 태어난 방법, 성격, 조건 다 다르기 때문에 부부가 어떻게 일률적으로 정해졌습니까? 음식물처럼,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교회가 규칙적으로 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야, 이런 말씀도 그럼 할 뿐이 잘못된 겁니까? 이거요. 참 너무나 대충에만 따르다 보면 다 맞게 보여요. 그런데 더 우리가 말씀의 원칙을 따져서 저는 이것을 알리고 싶은, 또 그렇게 남은 우리가 해야 할 회복에 중추는 것을 강조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행실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책임을 떠맡을 수 없다. 그렇게 할 때 나의 부담은 너무나 크다. 그것은 내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른다. 화이프이 말년에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그리스도의 원칙대로 일치되게 다루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개운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 화이시 말년에 그 근원을
교회 위험하였다. 아, 맞아요. 그런데 그 대가는 어땠냐면, 그래서 우리 개혁운동은 결정했다. 일체 재원 불가하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2015년 대통령이 총무가 한 말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볼때이 저구절은 그게 아니에요. 일일이 상담해야 되니까 내가 도저히 이제 늙어서 아프고 하니까 도저히 영감이나 계시나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대표 책임자한테 맡겨가지고 대표회자들에게 임명자한테 맡겨가지고는 그들이 또 열심히 내 대신에 열심히 기도하고 상담하고 판단을 잘해서 원칙대로 다뤄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네. 무조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재혼은 무조건 안 되는 규칙이 아니고 일일이 화이트처럼 상담하고 기도하고 해결해서 진실되게 영적으로 분별을 얻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의 원칙대로 오늘날 대총회가 또 오늘날 교회가 잘 해라 이 말입니다. 한 영혼 중요하니까. 예. 한 영혼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대총회는 무조건 무시해 버립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혔다. 우리는 막힌 것을 수보하자. 회복하자. 그 취지입니다. 우리 교회 처지는. 이것이 남은 교회의 모습이요. 정말 수보한 자요. 정말 개혁자요. 정말 바른 정신 아니겠습니까? 제가 날에, 작년인가요? 내 카페에서 누가 이제 내가 내 앞에 교회, IMS 개혁운동에 대해서 막 틀린 것을 지적하고 사표하고 나오니까 어떤 에세이 교인 같아요. 문자가 왔더라, 문자가. 와, 당신 대단하다. 어? 대단합니다. 교회와 싸우는 것은 정말 힘든데, 교회와 싸우는 그 용기가 대단하다. 칭찬 드립니다. 이런 문자가 왔더라니까. 이건 제 개인 문제지만. 그래서, 정말 개혁자가, 무슨 개혁자입니까? 침례왕 같은 엘리야처럼 교회와, 그 왕과, 장로에서는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 가진 자가 말세에 일로 휘몰아칠 수 있는 진정한 개혁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나님이 아마 살려주신 것 같아요. 우리한테 훈련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익이나 우리의 뭐 어떤 뭐 그런 피를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 참고로 또한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개혁운동에서는요, IMS 개혁운동에서는, 개혁운동에서 침례받은 자 외에는 성만찬에 참가 안 시킵니다. 무조건 개혁운동 교인 되어야만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신도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공개적으로 죄인자들은 또 불신자든지 이런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판단하지 마라. 비록 마음속에 진리와 거룩함에 연합하지 않는 자이면서도 그들이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떡 먹는 거 그만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총회가 인정 안 해요. 계속 교인입니까? 아니면은 개신교 목사가 와도, 집회에 와도, 저 앉아 있으십시오. 에스겔 장로나 목사님 온다 할지라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 아니니까. 그럼, 목사들이, 에스겔 목사 장로들이 뭐 정말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과 생명을 먹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이번 성만찬 참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의 살을 먹듯이 떡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명의 말씀, 떡을 먹는데, 하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들 아닙니까? 개신교이든, 뭐, SD 교이든, 누구든 간에 예수 믿는 자는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자들은 함께 형제들이요?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같이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게 뭔데, 그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개혁운동은 알뜰하게 막 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개혁할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개혁운동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쭉 지적해서 더 개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그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대충의 체면대로 원칙 규리대로 밀어붙이고 이런 말씀대로 하자는 사람들한테 죽이시기 뿐입니다. 이런 놀라운 배교와 반역이 하는 게 반역이고 교적은 교적 배교적이죠. 진리를 불신하는 배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개운동도 106년간 예수 재림이 늦고 늦은 비가 내지 않은 이유가 교회의 불신 또 세속적 미지근한 분쟁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서 너지하지 못하고 SF보다 더 오래 100년씩이나 가고 있던 사실을 아시고 더 완전한 교회, 더 진리를 높이고 회복하는 교회 여러분 오시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참된 개혁자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저희는 다른 욕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회복하는 욕심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저도 아직 제가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보세요. 요 성만찬 보죠. 복음 전도에 보시면 다 그의 목사가 놀러 왔잖아요. 예? 놀러 오니까 세종이 오케이 되냐? 아 세종이 안 해야 된다. 그리고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님의 성만찬에 식탁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지 않습니까? 다 그의 목사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그것도 낫지 않습니까? 초기에 그죠? 그 성만찬까지도 지금 중국에 제가 가보니까 중국 개혁운동 IMS 중국연합회 가보니까 그것도 딱딱한 교리를 가지고 여자매가 낙태했다. 당신은 성만찬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 또 뭐 중국연합회입니다. 또 뭐 헌금을 안 냈다. 11금을 내는데 안 됐다. 성만찬 참여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다 우리한테 왔어요. 현대진리운동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아 딱딱하니까. 조선족에서 마찬가지예요. 조선족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RM 조선족 교회도 막 딱딱하고 막 하니까 다시 우리한테 왔죠. 한 명이. 자 이런 것이 뭐냐. 개혁운동 간판 달고 100년 흐르면서 대총회가 새도 오면 자꾸 총회 원칙 규칙 자꾸 높아지면서 마치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잘 지키려 하다가 안식일에 베이삭 배고 먹는 것도 죄다. 1kg 이상 걸어가면 죄다. 전부 그런 식으로 형식화, 율법화 이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세계명에 주지 않습니까? 세계명을. 오늘 개운동도 여러분 100년 흐르고 있는 가운데에서 자신이 어디 쓰러진지를 생각하고 깊이 한번 회개하고 더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런 개혁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혁자들은 정신이 어떤 거냐면 죄는 사랑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죄는 사랑하면서 죄는 더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는 미워하고 죄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억울하게 당한, 이혼당한 여자들, 그런 배우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 안 하겠습니까? 에. 그런 사랑이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받은 사랑이란 것이죠.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함을 분별하여 용서와 격려하는 데는 신속하고 방황한 자들을 그러한 길로 인도하여 거의 발이 그 길에 머무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타락한 교회에서도 정말 오류에 있지만은 오류에 빠진 자들을 사랑하고 천주교, 개신교, 신천지 교회까지 간에 있는 우리 참된 진리를 찾는 자를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런 우리의 정신이 있을 때에, 대부분이 그런 마음으로 인합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늦음을 부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모든 거룩한 제도가 회복돼야 한다 이래 하니까 개혁운동 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제도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혼 예외 적용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곱째 계명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그게 아닙니다. 재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죄로 인한 억울한 무죄책은 철저히 상담하여 그 재혼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동정과 긍휼적 사랑이 적용되는 공의, 개개인의 공의적이죠. 오늘 드러내는 것이 남은 개가 해야 할 의의 회복 사업의 일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과 흠이 없는 교리까지도 이 남은 개 안에서는 회복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나 SJ는 할 필요 없죠. 그죠? 그들은 이미 다 타락했으니까. 그러나 남은 개만큼은 교리마저도, 즉 진리죠. 말씀에 있다면 말씀 그대로 회복하는 이런 운동이 있는 그 교회가, 그런 진행형 있는 교회가 참 남은 교회 입장이요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교회 사명은요 이사야 58장 12절이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살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수발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는 자를 하여 구할 곳이 되게 하는 자를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 제자들이 사랑할 줄 몰랐어요. 그죠? 사마인들과 멀리하고 밥도 먹지 않고 이런 사랑이 부족한 교회가 방황되는 것처럼 말세의 교회들도 이런 억울한 이혼자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에 실패하고 있던 사실을 아시고 이 소수물이 남은 교회를 통하여 완전한 성경의 회복, 완전한 예언신의 회복을 외치는 이 마지막 18장 4절의 운동의 무리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